여야가 합의하면서 금방이라도 현실화될 것 같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지부진합니다. 설계 착수의 전제 조건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는 데다 정치권 주요 의제에서도 밀려난 듯 보여 기대했던 6월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제안한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입니다. 61만 6천여 제곱미터에는 과기, 정통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입법조사처, 국회 사무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비 등을 합해 1조 4,200억 원의 이전비가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기본 설계비 10억 원을 포함해 147억 원의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3명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두 달째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야가 이번 상반기 국회에서 세종시 의사당 건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앞에서 이번 달 내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합니다. 공석인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가 채워져야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오는 29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7월달부터는 그 각 정당이 내년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6월 임시국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만큼 관심 의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특혜 논란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도시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주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는 점도 여의도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문제에 느긋한 이유로 꼽힙니다. CJB 조윤광입니다.